현대무용의 거장이었던 마사 그레이 홈은 75세까지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춤추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열정에 감탄했지요. 그녀는 무대를 떠난 뒤 더는 사람들을 빼서 춤을 출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일할 때 힘이 솟는 것을 느끼며 삶의 의욕을 가집니다. 만일 열심히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면 많은 이가 폐인이 되거나 세상을 빨리 떠납니다. 키에로 케그로는 절망할 때 죽음의 병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시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여, 사명을 위하여 평생토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러 갈까 하시며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으니 오늘도 일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일도 일하게 하시고, 다음 주도 일하게 하시고, 다음 달도 일하게 하시고, 내년도에도 일하게 하시고, 10년 후에도 일하게 하시며, 내 주님, 이 땅을 떠나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일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하면서 성취감, 감격, 열매,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에게 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여러분 즐겁게 일하며 사세요.